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사가 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컨텐츠가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기의 코어 컨텐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 이제 저 같으면 마케팅이죠. 마케팅하고 세일즈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스토리도 있고 케이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 뭐 통역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B2C 세일즈 하다가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보험 하시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컨텐츠가 뭔지 제대로 깨달아내는 부분들이 중요. 한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으면서도 시 적절하고 사람들이 잘 찾는 좀 소프트한 그런 컨텐츠와의 연결점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마케팅 마케팅 A to Z 하는 것보다 요즘 닛산 회장 카를로스 콘이 왜 일본에서 탈출했을까 거기에서 알아보는 M&A 라든지 그리고 요즘 니콘 카메라는 왜 망하고 있지 환경분석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코닥 이야기하고 그렇게 풀어내는 게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한 컨텐츠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 교육 기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기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품성이 없으면 계속 자기의 공부를 하고 그 수단이 뭐 대학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스킬을 배우는 거고 그다음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거 저는 딜리버리 능력이라고 봅니다. 전달 능력 강사로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선을 맞추고 뭐 동선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며 뭐 어떻게 손동작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손을 높여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 빨리 얘기해야 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런. 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능력이 먼저 있고, 뒤에 이제 컨텐츠 만드는 능력이 더해지면서 이 프리랜서 기업 강사 쪽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컨텐츠를 먼저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딜리버리 하는 능력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강사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개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업 강사나 프리랜서 강사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다 해야 돼요.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교육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전달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종혁 대표가 기회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럼 제가 강의를 한번 해 보게요. 그건 뭐냐면 99%다답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홍보입니다. 홍보와 자기 마케팅과 세일즈입니다. 홍보나 마케팅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바이러 마케팅이라고 봐야죠. SNS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게임 같겠죠. 레벨업 되어 가는 걸 계속 이제 컨텐츠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지금 듣고 있는데 거기서 기획을 해서 어떻게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이걸 거기 현장에 가서 풀어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이 강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가네. 어 그리고 저건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럼 그 채널 자체가 이제 뭐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이제 유튜브도 되고 그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요. 그럼 이걸 얼마나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가지는 책 쓰는 부분도 중요하죠. 책 쓰는 걸 계속 미뤄왔습니다. 초반에 제가 강사를 시작했을 때 2, 3년차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게 책을 써라 김종혁 강사는 책을 쓰고 그 책을 바탕으로 다시 홍보를 하고 이러면 좋을 것이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바빠졌어요. 계속 강의하고 출장 다니고 강의하고 출장 다니고 하니까 겨울에 1, 2월 좀 살짝 덜 바빠지는 시기에 책 쓰려고 준비했다가 또 이제 한 3월부터 엄청 바빠지면은 또낫다가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B2B 마케팅에 대한 책을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또 더해지는 능력은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가 있고 나서 강사들의 일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출장 가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했던 부분이 지금 저만 보더라도 거의 한 7, 80%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강의하고 그리고 팁으로 강의를 하고 또 유튜브로 강의하면 그 컨텐츠를 동영상으로 납품을 하고 고객사의 스튜디오에 가서 영상을 찍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온라인과 영상으로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능력이고 이걸 여러분들께서 집이나 사무실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영상을 제작하려면 또 다른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강사, 프리랜서 강사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이걸 이제 사람을 써서 외주화를 시키거나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좋은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분은, 강의를 하려고 계속 교육만 들으시는 거예요. 어, 강사 육성 과정, 또뭐 서비스 육성, 강사 육성 과정, 또 명강사 육성 과정, 그리고 또 대학원도 가시고, MBTI 디스크에서 세일, 세일즈에 여러 가지 과정. 과정은 너무너무 많아요. 강사를 시켜주겠다는 과정은. 강사를 시켜주겠다는 과정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도 이제 검증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계속 교육만 듣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비용만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근데 강의는 못하시는 거, 강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점점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강의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나이 때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경험과 경력. 과 강의력이 복합이 돼서 한 40대,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까지가 제일 잘 팔리는 나이대 같습니다. 50대 넘어서도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들만의 큰 메리트, 자기만의 개인 브랜드에 그리고 특출난 능력 같은 게 있으면 50대 넘어서 계속 잘 나가고. 그래서 저는 40대에서 쇼부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 이 부분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많은 교육을,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 준비만 한다. 그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밸런스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도 하고 또 계속 경험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부딪혀야 돼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시리즈의 시작은 강사라는 일 저는 여기서 강사라는 건 기업 강사 프리랜서 강사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던 그계기와 준비했던 과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중요 부분을 다시 써리 해드리면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그런데 내가 조직에 올 타리를 벗어나서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내 컨텐츠를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이 되느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컨텐츠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한 3,40대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내세울 만한 전문 분야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획을 하는 능력 그리고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능력 아, 디자인 능력 갖게 다 필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많이 준비가 돼 있죠. 그다음은 뭐냐 딜리버리 능력입니다. 발성 그리고 전달력, 얼굴 표정, 뭐 손짓,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실행하면서 연습하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개선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빨리 실패하고 힘든 점을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 실패는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큰 실패 여러 번 하면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강의가 들어오면 며칠은 날밤 새면서 슬라이드 만들고 혼자 계속 연습하고 바뀌어지는 토픽을 하려면 책을 열권 사고 또 새로운 과정을 듣고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기존에 있던 자료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버전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어떤 업계인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되고 어떤 연령대나 따라서도 달라져야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게 그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오늘 이렇게.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 프로로그가 되겠네요. 앞으로 제가 현장에서도 교육을 준비할 때 케이블을 연결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제 가방을 다 한번 까볼게요. 나중에 가방을 까면서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어떤 케이블을 몇 개를 가지고 다니고 준비물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고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연재하려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이제 알림 설정하실 때전 알림 설정으로 꼭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플로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